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나를 원하고 넘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짐을 탐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강단과 교중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줌 흙으로 저희들을 빚으시고 그러나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교사와 리더, 봉사자와 찬양단 임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받으시고 귀히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낙심하기보다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 분주하고 더럽혀진 마음들, 헛된 마음들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모심으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복된 임재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리, 가장 귀한 자림을 알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천국의 영광의 임재, 천국의 영광의 보좌 앞에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명예나 재물보다 먼저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추하고 더러운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번 금요일 밤 세례식 할 때 성령님 임재하시고 그들이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 세례 받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믿음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주의 성령, 주의 진리의 빛으로 임하시되 치료의 광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괴롭히는 병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병은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따라 봉사하는 기쁨 있게 하시고 윤택한 삶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사 겸손히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애통함 있게 하시고 헛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와 은혜 아래 살게 하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손길, 먼저 그림 여룹바벨 기드온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그림으로 바로 갑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을 이긴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그 당시가 패배하고 착취당하고 수년 동안 그런 어려움 속에 압제 속에 살았습니다. 좀 수확해 놓으면 다 뺏어가고 자기들이 쓰고 산 가축도 다 뺏어가고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찾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은 꼭 성령의 사람 기도에게 나타나지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현실은 절대 그렇게 안 보여요. 저쪽 세력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다 없어졌고 하나님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를 주십시오. 이슬로 증거를 받지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많게 하고 다른 데는 이슬이 없게 해주시오. 그렇게 되니까 또 붙지요. 하나님 이제 다른 데는 이슬이 많고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증거를 받고 나갑니다. 자기 군대 다 모으니까 3만 명이 모였어요. 저쪽은 훨씬 많지요. 네, 하나님께서 많다 내 보내라 그래요. 강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엎드려서 물 먹는 사람은 다 내 보내고
손으로 물 떠서 한참 떠서 먹는 사람 300명만 뽑지. 3만 명 많으니까 3천 명도 아니고 일부러 300명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언제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원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계속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영이 임하고 기도원이 용기 갖고 믿음 갖고 점점 성장하지요. 그래서 기도원이 유명한 승리하는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할 것 없어요. 아까 그림 다시 봅시다. 기도의 무기는 횃불을 드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비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님이 함께 주실 겁니다.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사사기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5장 20절 별들의 싸움이란 구절이 나오지요. 시스라와 싸움, 기손강이 그들을 표로 시켰다.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건 뭡니까? 베단, 바락과 드브라를 말합니다. 그래도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때 시스라라는 사람, 철병거가 900대, 수많은 군사들, 이쪽은 그런 무기가 없어요. 전차가 있는데 여기는 한 대도 없고 어떻게 이깁니까? 네,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승리를 주셨죠. 아까 그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폭우가 내립니다. 물이 막 강에 넘쳐요. 그러면서 진흙밭이 완전히 수렁이 됩니다. 그러니 말이 발이 빠지고 그 전차 바퀴가 다 물에 빠져가지고 진흙에 빠져가고 꼼짝할 수가 없어요.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그 장군을 죽이게 되고요. 큰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언제나 성경은 전부 다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수가 적어도 이기는 거고 수가 아무리 많고 무기가 많아도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 그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론도 그렇게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이든 현재 어려움이든 패배를 했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직접도 있지만 만남을 통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적인 만남. 하나님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가족은 무슨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죠. 교회 식구들은 무슨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들이죠.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마찬가지예요. 소홀히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 욕하고 화내고 관계 깨뜨리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 여러분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도움을 귀히 여기자. 세 번째는 사사기 11장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가 나가 싸우는데 여기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승리하는 겁니다. 입다 그림 볼까요? 입다는 출신이 안 좋아요. 첩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비주류로 이 세상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저 잡쪽으로 쫓겨나는 삶을 살지요. 여러분 신분이 어쨌든 과거가 어쨌든 출신이 어쨌든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 사람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승리해가지고 오는데 딸이 막 그 승리하는 그 개선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 뭐 잘못 서운해갖고 문제고 그런 것도 있지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큰 도우심 기도원에게 있고 그 다음 드보라에게 있었고 입다에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를 주었고, 사사를 통해서 승리해 주셨고, 과거만 그렇습니까? 교회사, 성령의 도우심, 웨슬레와 휘필드를 통해서 영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 부흥의 불길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던 영국이 제일 가는 나라가 되었다. 그 다음 미국 신대륙에 청교도가 갔는데 찰스 피니와 디엘 무디, 요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의 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지요. 얼마나 성령이 있던지 울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시작되는 거. 이것이 축복입니다. 한국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갖고 성령이 부어졌지요. 성령의 도움 매우 중요합니다. 원산의 부흥이 평양의 부흥으로 가고 전국적으로 불어오고, 이게 한국의 발전입니다. 과거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성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받게 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가 잘 살지 못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 난 어디 시골 출신이야,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왜 키가 적어, 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입다에게 말씀하시면, 입다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그토록 귀한 겁니다. 자, 네 번째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하죠. 그리고 나중에 승리의 돌을 세우죠.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림으로 갈까요?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 모으지요. 먼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각성이 일어나야 돼.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만 섬기는 갱신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금식하고 마음을 쏟아놓고 울고 회개하는 기도하지. 이 블레셋이 그 때문에 쳐들었지요. 막 기도드리니까 하나님이 어쨌습니까? 하늘에서 천둥과 벼락을 막 때리지 않습니까? 벼락을 때렸는데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패배에 떠납니다. 그 후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블레셋이 넘어오지를 못해요. 참 위대한 겁니다. 한 사람이 위대한 거죠. 하나님의 도움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신실합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 아시죠? 저 사무엘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나의 기도. 한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을 통하지요. 아픔을, 분노를, 괴로움을, 내 한스러움을 다 쏟아놔요. 다 나올 때까지 다 쏟아놓은 거예요.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잠도 못 자고 소화도 못 지고 병들어요. 그런다고 이것을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나중에는 짐이 되고 괴로워서 못 들어요. 짜증이 나죠. 이건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진실로 기도했어요. 은혜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응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지요. 그리고 한나가 뭐라고 그러지요? 2장 1절.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마음이 살아요. 날아갈처럼 좋아요. 여러분 마음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회복되고 좋아집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신세 타령하던 여자가, 처량하다고 했던 여자가, 뭐 바꿔지잖아. 신분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런 겁니다. 내 입이 원수를 향해 열렸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그런. 이제는 원수에게 승리의 감사와 찬양이 있어. 왜?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는다. 모든 게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자,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그랬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니라. 만든 분은 애착심이 있어요. 예스를 하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록이에요. 아브라함을 도왔어요. 야곱도 도왔어요. 모세도 도왔어요. 다니엘도 도왔어요. 신약성경 베드로를 도와주시고 바울을 도와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우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과 힘이 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망각에 있지요. 12장 9절에 봅시다. 하나님 은혜 받아 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망각해요. 분주하니까, 세상일에 바쁘니까 잃어버리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적을 보냈지요. 적을 보내니까 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정신 차리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원을 보내주시고 바락, 드보라를 보내주시고 누굽니까? 입다를 보내주시고 사무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희미한가? 아니, 하나님은 늘 뚜렷하고 내가 늘 가까이하고 늘 구하고 늘 은혜 받는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념하는 거죠. 결혼 기념일, 생일 기념일.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기억하죠. 매일 아침 눈 뜨면 하나님 아버지, 잠잘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증가와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왜? 천지를 만드신 분이니. 난 잠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잠들 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잠자면 더 평안합니다. 그리고 깨면은 지혜를 주시든 깨우침을 주시든 은혜를 주시죠. 잠자는 시간이 헛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 기념하는 거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말씀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사나 부모의 책임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알게 하고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설교하지요.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 쉰 것이 뭐가 죄입니까?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기로 하시죠. 하나님은 중단됐어, 망각됐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화살이 목표에 가서 명중시켜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갔어요. 이게 빗나가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크신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섬겨라. 섬긴단 말이 예배라고 말해요. 예배는 교회에서 공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을 또 들어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날마다 집에서 또는 이제 우리의 사무실에서 또는 차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또 구해야 돼요. 그렇게 봐 한 번에 안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래도 생명의 양식이니까 생수가 되시니까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안 될수록 내 교만은 없는지 내 더러운 죄는 없는지 내가 헛된 생각은 없는지 내 심령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는지 그리고 늘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한다면 그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는 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좋은 거 들었습니다. 개인이 해도 됩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찬양을 드리십시오. 기도를 드리십시오. 말씀 받고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20장 기도의 사람 사무엘 한번 봅시다. 그림 하나 있죠.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나도 할래요 그러죠. 저게 한 40년 전에 광주 시내 시내버스 타면은 거의 운전사들이 앞에 딱 걸어놓고 운전을 하더라고. 왜? 오늘도 무사히 글이 있으니까. 아마 그분들의 심정은 하루 종일 그 복잡한 시내를 운전하면서 차가 끼어들고 사람 다니고 얼마나 오늘도 무사히 지 기도를 나는 기도 못하지만 저 순진한 저 아이가 기도해 준다. 그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잘 안 하세요. 그때는 뭐 안 믿어도 다 내가 그래서 물어봐 믿으세요. 아니, 나 교회는 못 가는데 이 구절이 좋아서 붙이고 다녀요 그러고. 사무엘의 기도 유명하지요. 저 기도의 어린이가 커서 기도의 사람. 그 나라를 내 기도할 때 그 나라가 평안해.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 쉬지 않겠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좋은 예배자가 되라. 인생의 승리는 성령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답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도움 받으면 길이 열립니다. 예. 12장 20절 사무엘이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러나 두려워 말고 방어하지 말아라. 이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좋은 예배자가 되라는 그런 선한 목자세요.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주님이 보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예요. 하나님이 빚으신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도움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우리 왕이 있으면 우리를 도와주겠지. 도와주지만 한편은 또 요구를 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도움받으면 좋은 것 같지만 또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마음이 약해요.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집안도 좋아요. 근데 마음이 약해갖고 늘 흔들려요. 사람 눈치에 급급해요.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면
또 사람이 좀 나쁘다 그러면 그냥 주장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요. 그런 사람은 늘 마음이 흔들리고 골치가 아파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사울 멋지게 생기고 키도 키고 준사다고 그랬죠. 근데 머리가 아프니까 골치를 하다 머리가 자주 아프니까 뭐라고 그래? 찬송요법.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 악기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래서 머리만 아프면 저 부르지 않습니까? 이 찬송요법, 음악요법. 골치 아픈 사람들 늘 찬양을 들으십시오. 늘 찬양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요. 늘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평안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소홀히 되고 하나님이 무시되고 하나님 망각하고 하나님이 힘에서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풍성케 주신 분이에요. 평안과 위로와 은혜 주신 분이에요. 지혜를 주신 분이에요.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해집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 이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시편 121편.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나라가 해줍니까? 친척이 해줍니까? 아버지 어머니입니까? 나의 도움은 그보다 먼저 근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온다. 도움이 분명합니다. 약속도 분명합니다. 그분은 능력도 많으십니다.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제발 의심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 말 저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받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 의지해서 다 기도합시다. 두 손을 다 드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도우심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실로 마음을 정리하시고 의심을 버리시고 불신을 버리시고 방황을 내려놓고 생명의 하나님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혜, 성령의 은혜, 나의 발이 실족 잡게 주.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늘 주님과 연결되어 살게 하시고 내 마음이 늘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늘 주의 임재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힘과 지혜와 도움받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내 후배들, 자손들 많이 도와주며 살고 봉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고 오 이곳에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거룩한 영, 거룩한 생명의 성령, 거룩한 생명의 은혜, 하늘의 은사로 부욕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어주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지켜 회복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건강 회복되고 사랑도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을 기도합니다. 영의 성령이 가득하도록 영의 하나님에게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도록 생명의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기름 부어주옵소서. 기름 부으시길 기도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은주.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도 건강도 가족과 자녀들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을 지켜주옵소서.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임재해 주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도움은 인간이나 세상이나 물질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 가장 귀히 여기고 주만 나의 보배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도와주지 말게 하시오.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오.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찬양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도록 저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저들의 모든 하는 일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아버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삶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주님 좌정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주님의 권능, 주의 성령, 주의 말씀, 주의 은혜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 정성을 드린 자들, 우리의 삶을 드린 자들 받으시고 천국인을 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Thank you.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저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이들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복 주심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소동시키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